펼쳐지는 제 6경기 지금부터 6번째 경기를 이 경기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웅표와 고수시엔 쿵푸와 태권도의 스페셜 매치. 중국의 쿵푸와 대한민국의 태권도의 1라운드입니다. 초반 타격전. 자, 타격전에 대해서 네. 주먹에 대해서 또 펀치 주먹을 그렇죠. 차게 날려봤던 황표 선수고요. 네. 자, 니키 발차기가 찌르기가 있는 태권도고요. 자, 돌면서 니키 네. 자, 역시 황표 선수는 킥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 막아냈고요. 네. 킥 방어도 좋습니다. 하웅표 다시 로우킥 다시 니키. 자, 원거리 니키 근접전 니키 좋습니다. 네. 하웅표 고수신 선수는 계속 저돌 쪽으로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로우킥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쌓이고 있습니다. 네. 쌓이고 있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계속 차주는 게 좋죠. 하웅표 고개를 흔들면서 네. 노 데미지로 필요하고 고수신인데 그럴 일은 없죠. 니키 치고 아. 빠집니다. 아, 굉장히 빠른 킥이었어요. 자, 이번엔 2단차기 네. 다시 킥 공격 원투 이어집니다. 아, 지금 다운이 다운. 선언이 됐군요. 그 첫 번째 네. 그 뒤전차에 들어갔을 때 돌려차에 들어갔을 때 네. 노 데미지를 어필했었거든요. 구호수 시엔이 그러자 두 번, 세 번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다운입니다. 뒤돌려차기. 자, 정확한 타격 들어갔고요. 자, 하웅표 선수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세레머니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호수신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자, 김승훈 레프리 다시 한번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돌려차기. 발차기는 돌려차기입니다. 에드코너 하웅표 선수의 승리입니다. 하웅표 선수의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승리입니다. 아, 구호수신 선수가 지금 상체를 숙이고 계속 들어온다는 걸 좀 파악을 하면서 킥에 대한 화려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 이건 뭐. 네. 돌려차기. 아, 턱에 완전히 꽂혔네요. 지금 이 킥 들어가는 순간 이 타격이 하은표 선수에게도 분명히 아, 오늘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을 100% 줬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태권도 멋있습니다. 네.